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회타로 크레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강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은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돈을 벌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열심히 애쓰지만 손에 쥐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빨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빨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힘들게 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좀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술에 둔 이라는 괘가 나옵니다. 이때의 둔자는 막힐 둔자입니다. 지금은 상대방과 함께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나오네요.
어둠이 가고 날이 밝아오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재회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통해 더 빨리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노란 꽃창포가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많이 믿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황색을 볼게요.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이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이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이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고집이 너무 세고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의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의 이상형이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긴 장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주황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선물 같은 재회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결혼까지 그려보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여러분과 상대방의 타이밍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다를 때에는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천뢰무망이라는 괘가 나옵니다.
이는 노력은 하되 큰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을 비우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부드럽게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나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꽃밤의 꼬리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지난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즐거웠던 시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노란색을 볼게요. 노랑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 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이루어지지 못함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 돈을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노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 간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불확실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주변 상황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노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서로의 무심함에 실망이 크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다그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미안해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무척 중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지역점을 보니까 뇌퇴귀매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차근차근히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의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나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재회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투구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동안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초록색을 볼게요.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옵니다. 웬만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 주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일과 사랑 모두에 스트레스가 무척 컸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선택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재회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척 많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마음이 무척 멀어졌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지금 시기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연애를 할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장을 보니까 삼풍고라는 괘가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에게 권태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질수록 재회가 더 멀어진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제비꽃이 나옵니다. 이는 서로에게 겸손함이 좀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겸손해야만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파란색을 볼게요.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그 마음을 참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게 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상대방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 좋은 추억이 무척 많다고 나오네요.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파랑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움을 준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바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다만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을 잡지 않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리위화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둘다 무척 뜨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의 뜨거움에 데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너무 우울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고마리 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행운이 계속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라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운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